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집을 비우고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삽목해서 참 크던 이 싹스러미 목에 완전히 무름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얼른 잘랐어도 요 작은 포트에 있는 이 아이는 싱싱한 그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지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큰 분으로 이사해서 잘 적응하던 아이가 목대 중앙에 무름이 왔네요. 얼른 잘라서 또 처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큰 화분에 있는 아이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흙을 보충해줬었죠. 제가 흙 보충해줬는데, 아직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새순도 많이 내주고 있죠. 안타깝네요. 진짜 날씨가 덥고 습하고 너무하네요. 제가 웬만하면 여름엔 삽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무너진 저 있으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름 내잘 견디고 있다가 이렇게 늦여름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여름 삽목 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죠.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물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둑한 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얘가 강한 아이거든요. 이 싹스러미.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잘 되고, 삽목도 잘 되고, 잘 견뎌졌어요. 물도 아끼면서 주지 않았는데, 이제 좀 물을 좀 아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가지도. 조금 더 수영을 생각해서 그냥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너무 팔만 쭉쭉 뻗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잘 자라주고 있었는데. 이 가지는 조금 더, 견뎌보고 나중에 좀더 선선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플레병입니다. 요플레 먹고 난좀 깨끗이 씻어서 밑에 이렇게 가위로, 부드러워서 가위로 잘 잘라지거든요. 여기다가 질석을 담고 질석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전하다 싶은 수준까지 더 깨끗한 부분까지 잘랐습니다. 조금 덜 잘랐다 싶으면 또 거기서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깨끗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잘라준 부분에는 제가 이 루톤 가루, 발근제라고 합니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름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냥 도포 형식으로요. 발라줬습니다. 더 이상 무름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여기 삽목을 하도록 해볼게요. 이 질석의 기능이 물을 이렇게 보수성, 물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삽목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반 상토에다가 마사 성분을 섞어서 거의 삽목을 했었거든요. 봄에 할 때요. 초겨울이었죠, 그때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7월이었어. 7월에 우리 대구 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키가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미리 이렇게 잘라서 위에 잘라줘 주고, 그 자른 부분을 또 제가 일반 그 흙, 그, 예, 싹스름 키우던 그 흙에다가 가지런히 꽂아두고 밑에 그늘에 넣어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개들이 다 살았어요. 근데 통풍만 잘 되면 제가 동생네 그꽃 테이블이 있어요. 꽃 키우는 테이블 아래쪽에다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더라고요. 또 베란다에서나 이렇게 삽목할 때 여름 삽목이 참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초보지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녹아버리고. 그래서 통풍을 충분히 시켜주고 배수성이 우수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최대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한번 삽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입장들만 남기고 다 잘라줍니다. 제가 웬만히 뭐 대충대충 봄에 할 때는 대충 떼고 위에 그 윗부분은, 이순 부분은 하나도 안 자르고 해도 다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이니만큼, 또 물러버릴 염려도 있고 해서 이런 큰 잎들은 다 잘라줄게요. 먹여 살릴 식구가 많으면 그대로 힘들잖아요. 이게 뿌리 내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살짝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더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하게끔, 그렇죠. 깨끗한 상태에서 삽목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죠. 참 의문스럽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삽목을 하네요. 이 흙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요. 한 절반 정도 담아주시고 물을 적셨습니다. 흙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좀 배수성이 떨어지겠죠. 이게 그 흙과 삽수 그 공간이 뜨지 않도록 도닥도닥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항상 저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넣은 다음에 도닥 이렇게 요 흙과 요 삽수 공간이 뜨지 않도록 이도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뜨지 않도록 너무 깊이 넣는다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흙을 너무 많이 안 해주시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막 깊이 안 꽂아줘도 됩니다. 제가 난타나 만들어 놓은 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란타나를 제가 자르지 않고 이 작은 콩분보다 조금 커요. 이 분에다가 지금 일반 마사가 좀 넉넉히 섞였죠. 그 분에다가 이렇게 꽂아 놨는데 지금 살것 같아요. 이파리가 시들지도 않고 지금도 수분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요. 살수 있을 것 같죠. 너무 큰 화분에 하면 오히려 실패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6개의 삽수 중에 4개는 질석으로 삽목을 해보고요. 나머지 2개는 제가 일반 상토, 마사가 조금 섞인 상토 성분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분 콩분이에요. 하나는 토분 콩분에다가 해보고요. 하나는, 여기 너무 잎이 많으면 뿌리 내리는데 힘들겠죠. 조금 더 뗄게요.
조금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흙과 식물의 몸이 이렇게 들뜨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이 그릇에 이제 물을 지금 조금 아주 조금 부어놨거든요. 그 엉덩이가 겨우 담길 정도 그 정도의 물 높이로 그냥 물 그릇에 제가 담궜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되고요. 이 아이는 잎이 좀 많은데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잎과 흙 사이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야 얘들이 자리를 빨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보시면 물이 요 정도 있어요. 물이 엉덩이가 당길 듯 말 듯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여기 바로 창문, 이 제가 늘 분갈이 하는 곳이, 분갈이 하고 이 작업하는 곳이 창문이 항상 열려 있는 그곳입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이 최상석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다가 제가 두고,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의 상황에 두고, 여름 삽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